심석희는 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소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했습니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긴 시간 소명했지만 결과는 2개월 자격정지 징계였습니다. 대표 선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게 징계 사유였습니다. 심석희와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은 조항래 코치는 6개월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빙상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2개월 대표 선수 자격이 정지됨에 따라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올림픽 출전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예상보다 긴 3시간이 넘게 소요됐는데 쟁점은 사적인 공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출된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다른 선수를 비하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그냥 처벌을 안 할 수는 없는.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심석희 측은 향후 대응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목표를 금메달 한두 개 종합 15위권으로 잡았습니다. 이기흥 체육회장 겸 IOC 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쇼트트랙 지도자들이 경쟁국으로 떠났고 우수 선수들의 부상과 귀화 등으로 메달 획득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평창에서 금메달 5개 등 역대 동계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메달 17개를 땄지만 베이징에서는 메달 8개를 걸었던 2014년 소치보다도 더 저조한 결과를 낼 것으로 체육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